네, 장시간 이제 네 분 발제자 분들의 발표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중부대학교 이주원 교수입니다. 네. 제가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귀빈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다운학회 이렇게 저희 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토론회 하시면 늘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선배 교수님, 원로 교수님들이 한 1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오늘 몇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빠지시고 오늘 우리 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자 우리 수다운학회 원로의 중심이신 최혜안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 수자원 조사 포럼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토론자들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벌써 3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어서 3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회라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저희 수자원 기술원이 좀 전문가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수자원 조사 기술원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논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고 사실 이거 장복진 본부장님 또 한학영 단장님 김태정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아마 좋은 포럼으로 우리 학회의 건강성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동안 사실 조금 논의에서 살짝 이렇게 옆에 있었고 수자원 조사 기술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발표 자료를 요청한 분이 딱 다섯 분이었습니다. 좀 보내달라고 뭐 최동진 박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늘 포럼 집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 보면 아마 조사 기술원에서도 오늘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는 그동안에 3회째지만 두 번 했지만 그래도 가장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관측 기술의 발전 그다음 그 관측된 자료의 활용 그리고 또 법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토론자를 좀 소개해드린데요. 그래서 제 옆에 문종진 과장님이신데요. 이제 저희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이다시피 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아마 그래서 토론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테요. 문종진 과장님. 네. 그다음 이 포럼을 저랑 같이 이제 이 포럼을 처음 이제 기획하시고요.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장복진 본부장님. 네. 오늘 말씀이 많으실 텐데. 네. 그다음 뭐 다 아시죠? 이 수자원 조사법 그다음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 탄생부터 지금까지 쭉 봐 주신 분인데요. 우리 정의규 사장님. 네. 그다음 우리 수자원 학회에서요. 가장 그 어떤 사안을 볼 때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안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이제 원장님도 앞서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단계 와 있냐면은 해외 시장에 이제 여기에 축적된 기술을 수출하고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심은중 부장님 여기 국제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보급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거기에 천병에 서 있는 분이시죠. 해외의 이제 수자원 정보화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 또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동부의 박문현 부장님. 네. 아, 박문현 상무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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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아끼고요. 이제 나머지 다섯 분들의 의견을 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진행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고요. 또 청취자분들 앞에 계신 또
계신 분들 의견도 좀 받으시고 우리 최혜영 교수님 또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나중에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과장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저 환경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아,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아, 그다음에 또 올여름에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뭐 수도 있는 뭐 서울 비롯해서 그 포항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또 큰 역할을 해주신 기관이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원입니다. 올 여름에 비가 그치자마자 현장에 나가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1차로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때부터 시시 때때 정확히 좀 대처를 좀 잘 했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국가 물관리 정책상 수자원 조사 위상 정립이라는 주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수자원 조사에 대한 위상이 정립되려면 제 개인적으로 우리 수문조사 기술원이 위상이 높아져야 수문조사가 수자원 조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재작년에 수해 피해를 계기로 해서 홍수 피해 상황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 원인 조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관련 규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수자원조사 기술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상황 조사를 하고 수해 원인 조사위원회에 대한 사무국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훈령을 좀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김상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우리 민법에 따른 그 재단 법인이다 설립 근거가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수자원법에 따라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특수 법인으로다가 저희가 가능하면 수자원법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계속 그 수자원 기술원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정확한 그 자료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제가 위원 입법에다 좀 추진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김상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위탁 고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개정을 해서 위탁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유량조사에 대한 최고 권위는 저희는 수자원조사 기술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수공하고 그 유량 수위 관측이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댐 상류역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수자원조사 기술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충주댐 상류 같은 경우에는 유량관측소 기술원이 한 18개를 하고 있는데 수공은 5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왕이면 수자원 기술원 중심으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저희가 안건을 도출해서 냈는데 결국은 아마도 그 기관 대 기관끼리의 뭐 역량까지는 아니지만 안건 자체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거는 수공에서 그만큼 별도의 작업을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밀리지 않게끔 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공하고 또 겹치는 사항인데 저희가 유량조사 표준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전에 예전에 산업부에서 관리하던 국가 표준 그 유량조사에 대한 이거 저희 환경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표준화 개발 협력 기관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건기연하고 수공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기관. 협력 기관은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 그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우리가 그래서 수공하고 건기연에 매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공 빠지고 수자원 기술원이 매년 그 협력기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는 좀 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수공을 대신해서 건기원과 함께 협력기간에다가 좀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쭉 안건 나온 게
그 수정 조사 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이런 상황인데 그 쭉 얘기해 주신 것들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그 수요자 위주로다가 그 정보가 생산이 되고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금년 여름에 홍수 위험지도를 저희가 구축을 다 했는데 그간 그 대구민 공개 서비스를 안 하다가 작년 3월부터 이제 이 대구민 서비스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올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우리가 공개를 하면서 기존의 공개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그 기관에만 아이디 패스워드 줘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 그 서버 용량을 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공개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서버가 감당을 못해서 접속이 다운되는 큰 사건이 나가지고 언론에도 계속 좀 돼서 특필되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역시 수요자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보를 생산도 해야 되지만 공개하는 데도 좀 차질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 와미스하고 뭐 림GIS 뭐 저 환경 쪽에 국가물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8년도에 환경부로 넘어와서 물관리 일어나 되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수량 수질 뭐 와미스는 우리가 하고 림GIS 물환경정보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수량 수질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지하수 모두 개별적으로다가 제공해준 서비스를 다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자 해서 국가 통합 물관리 정보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 단계가 ISF 수립 단계인데 이러한 쪽에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신 뭐 김동수 교수님이나 우리 오신 거죠 수원대의 유동근 교수님 등등 좀 앞으로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자문이라든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희가 또 요청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표 내용에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가면서 같이 하는 걸로 있는데 그 ISF 수립하고 있는데 구축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많은 좀 역할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수요자 뭐 중심이 되는 건데 하천댐 그 디지털 트윈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현재는 섬진강에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전국 5대 하천에 26년 말까지는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된다면 이제 3차원지 가상의 하천 공간 정보에서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그 우리 하천의 댐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된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림GIS에 있는 기반은 이쪽으로 더 다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DT 구현하는 것도 하천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지형 도면을 갖다가 지금 엎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계획에서 나온 도면도 이쪽으로 엎어서 나가는데 하여튼 좀 정부에서도 그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 수자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면 오늘 제가 이 발제를 듣고 갔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다가 더욱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하는 거는 저희 또 수자원 쪽 전문가들이 아니고 앞서 발제심도 말씀했지만 전산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쪽 이쪽 분 컴퓨터 이쪽 분들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코어에 대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뭐 뜻깊은 포럼을 좀 저도 같이 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이 포럼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해주신다 그래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유도근 교수님과 송창근 교수님 그리고 이상은 박사님 김동수 교수님 저희 기술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포럼이 이제 저희 기술원의 이제 미래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자원 발전의 미래 전략상을 좀 도출해내기 위해서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포럼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발표를 이제 3회차로 이제 듣고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고견들이 점점 이제 이 포럼의 목적에 맞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실제적인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주원 부회장님 비롯해가지고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유덕은 교수님 물조사 정보의 통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물 정보의 가치 생성이 우리 기술원의 이제 역할과 존재의 이유라는 좀 큰 화두를 저희가 받은 것 같고요. 물 정보의 이제 통합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국내 사례 등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기술원은 이제 그 환경부, 특히 홍수 통제소에 정보를 주는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계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기관 평가 등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국민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려운 것이 저희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이 포럼에서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 머리를 깎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물조사 정보가 필요한 기관하고 국민에게 그 사용자 중심의 활용으로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도 좀 더 필요하다면 수행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방제를 위한 수자원 정보 연계에 대해서 송창근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 모형에서 조사 자료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고 관련 분야에서 이제 애로사항도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필요성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실측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성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좀 설득력이 좀 더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홍수 방제를 위해서 이제 중소 하천의 수문 조사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저희 홍수 피해 조사에 대한 이제 조언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참조를 해서 즉시 반영할 것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할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박사님께서 저희 그 우리나라 이제 안정적인 수문 조사를 위해서 저희 기술원의 이제 법적 이상 강화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이제 수자원 조사를 전담하는 전담 기관으로 이제 위탁 고시 형태로 관련 업무를 이제 쭉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수자원법에 명문화 해가지고 제대로 된 좀 그 기술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부분에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과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서 우원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뒤에 이제 발표하신 걸 보니까 저희 기술원과 수자원조사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문회의를 두 차례 진행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그 정리된 내용이 굉장히 좀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소중히 받아들이고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동수 교수님이 이제 선진화된 수자원 조사 자료 관리를 위해서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래 지향적인 조사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미래상을 좀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정보 관리 체계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 개선에 앞으로 참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물 정보 표준화 모델 부분은 저희가 좀 약간 구체화적으로 제시해 주셔가지고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지금 법제도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좀 냉철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 저희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칭찬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은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셨는데 자료에 저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잘한 것은 또 칭찬하고 아니면은 못한 거는 좀 쓴소리하고 질책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포럼에서 좀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좀 명확히 좀 토론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아마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아주 좋은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화인의 정익입니다. 그 포럼이 이제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조사 정보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런 아주 심도 높은 제안을 좀 해주시고 이래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현재 그 수산 조사 기술원이 생기면서 뭐 후진적인 어떤 우리 수산 조사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애써주니까 이제 뭐 거의 하여튼간 세계 최고 세계 리드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사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이제 법정 기관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처음에 이 전담 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수산법을 만들 때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떨어져 있었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때 법을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했는데 그때 법정 기관화를 못 밀어붙인 이유가 그 이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강력한 반대 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때 반대 기관인데요. 왜냐하면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저기 그 오염 총량제 때문에 유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담 기관을 하면은 뭐 국가 기관에 왜기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기획 재정 뭐 예산처나 이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공공기관 설립은 일단 반대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직접 못했었는데 겨우겨우 막후 접촉을 해가지고. 전담 기관 지정하는 정도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건이 하나 좋아진 게 있죠. 이제 물갈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원의 유량 조사까지도 같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고 특히 그래도 이게 원활치 않은 게 이 행정기관 공공 부분은 항상 저기 그 너무 커지면 비대해지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게 의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수사원 하는 사람들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수사원 조사기관이 전 세계에서 법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조직 직접 하든지 정부기관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3년마다 한 번씩 지정받아야지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냐 이런 문제점을 당연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걸 그 조직을 오케이 하는 데는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동안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물 하는 사람들은 단편적으로는 다 이제 뭐 미국 가보니까 그렇더라 일본 가보니까 그렇더라 영국 그렇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해외 사례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가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 프랑스는 어떻게 돼 있어? 잘 약간 모르는 것 같고요. 독일도 약간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태리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영국도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이고 CAC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영국 그 환경청으로 넘어갔다가 또 CAC에서 하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민간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히 이거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기재부나 이런 데가 설명할 때 이 막힘없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데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국내는 뭐 비교 자료가 많아가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정부 조직이나 공공 조직이 가끔씩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공공 조직을 이제 좀 이렇게 허용해 주는 분위기가 있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허용해줘서 안 해야 될 것도 했어 다 줄여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좀 필요 없는 거 다 줄여야 돼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때는
꼭 해야 되는 거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게 해주게 되면 그 줄여야 되는 데서 아 저게 돼주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은 준비를 할 때인 것 같고 여기 한 1, 2년 지나면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자료를 잘 만들면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아는 사례는 건축공간연구소라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법정기관화 됐거든요. 그게 아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20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옆에서 하는 걸 잘 봐왔는데요. 거기도 이제 워낙 그 정부 출연연구기관 시도를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국토연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국토연구원 부설연구소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 독립해 나올 때는 엄청나게 저기 그 이렇게 그 국회 쪽에 협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할 때 국회 쪽에 환노위 쪽에 협조를 좀 받으면 좀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그 또 좀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조사 기술원에서 많이 가는 것 중에 피해 상황 조사가 홍수 피해 상황 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한 20몇 년 동안을 하천하고 방제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홍수 피해가 났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요. 거기가 침수 피해가 20헥타르 뭐 5만 평 이렇게 났는데 왜 난지를 제 연보에 나와요. 분명히 2만 평이 침해됐다고 나오는데 저게 좀 지나면 왜 피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본류가 넘었는지 지류가 넘어서 이제 됐는지 지류가 넘었다면 이게 뭐 파재가 원류가 된 건지 아니면 어디 그 저기 쇄골이 된 건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몰라서 이 자료를 보면은 어떤 데 아주 홍수 피해가 많이 난 뭐 루사 때나 이때 보면은 그때 피해 상황 조사 보고서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몇 군데 나와요. 나오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또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아이 뭐 저지대가 침수가 됐으니까 펌프장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성토를 해야 되는 건지 하수 관망을 넓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하수도 주변에 침수가 나면 하수도 때문인지 한강 본류가 저기 저기 홍수가 높아가지고 배수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안 빠져나가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수산조사기술원에서 피해 상황 조사를 하는데 하천 중심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피해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는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 몇 번 했는데 전담 조직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행안부에서 홍수 피해가 나거나 뭐 현장 조사로 가거든요. 조사로 가는데 이때 갑자기 조사해서 저기 그 피해 상황 조사하고 복구비 산정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사진 찍어오고 어디가 침수됐고 어디가 됐고 해오고 근데 이때 여기에 파견되는 분 전문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상황은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해놓거든요. 이거를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홍수 피해 복구비 산정해서 갖고 있다가 갖고 한 2, 3년 있다가 약간 버리거든요. 버립니다. 이것만 모아놔도 제가 볼 때 이것만 모아서 그 가공이 어렵다면 이걸 일단 저기 내가 생각해서 수산조사기술에서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DB 그냥 갖고 계시고 그냥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유력적인 연관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1차적으로 기초라도 해놓으면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홍수에 대한 대책 수립할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는 대부분이 도시의 특히 구도심인데요. 다 연관돼 있어요. 다수도, 소하천,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도농 복합 시에는 농수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상황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될 것 같다. 그리고 하수도 피해라고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소하천 피해라고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저기 그 이 피해나 중요하다고 다음번에 이거 저기 하천으로 집 바꿔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하천이라는 거는 지자체장이 시점과 종점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소하천으로 현재 돼 있는데 워낙에 피해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도지사 관리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또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수도도 어떻게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해에 홍수 피해 관련들은 다 그냥 하는 거로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떤가. 필요하면 하수도법에서 예산 좀 받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안지현입니다. 제가 그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007년 유량 조사 사업단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또 중간에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이런 관련 분야 전문 기관이 되고 또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제 수준 높은 기술을 만들어 가실 우리 그 기술원에 계신 여러 가지 뭐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이렇게 좋은 자리와 또 다양한 뭐 정보 제공 이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술원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신재 부부장님하고 같이 그 당시는 이제 국토부죠. 국토부 연구 R&D를 5년 동안 이제 하면서 설계 홍수량 산정 이제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수자원조사 기술원에서 그런 양질의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못하셨으면 아마 그런 연구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 환경부 설계 홍수량 산정 지침에 있는 도달 시간하고 저류상수 산정 공식을 이제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게 당시 우리 이본부장님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찾아보면 있긴 한데 그래도 부족한 자료예요. 어떤 양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여전히 지금 30스퀘어킬로미터 이하의 유역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수량을 많이 산정하는 뭐 소유역, 뭐 소하천 이런 데서는 그걸 공식을 쓸 수 없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그런 이제 만들어주신 양질의 자료를 사용한 어떤 그 경험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활용하고 연계된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네 분의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그 나눠보면 크게 이제 세 분은 수자원 관련된 뭐 조사 기술 쪽 또 활용 방안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머지 이상원 박사님은 어떤 그 위상의 어떤 재고 방안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자원 그 수문조사 관련해서 뭐 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조사원에서는 중요한 게 조사란 단어와 활용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가 뭐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조사 부분은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양질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기술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선진화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활용 부분이 또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또 만들어진 자료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말씀하시는 이제 세 분이 그런 거에 대한 활용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국내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중요한 어떤 뭐 전환점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앞으로 충분히 좀 반영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아쉬움이 느끼는 건 지금도 앞에 환경부 과장님도 계시고 또 전임 홍수통제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긴 한데 과연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수문 자료들이 그런 어떤 그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아쉬움은 아직도 자료가 부족하다. 또 아직도 자료가 충분치 않다.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AI 분석을 하기에는 뭐 이런 적절한 수준의 자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양질을 그 자료를 또 이제 품질을 제고해 주시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유동훈 교수님이 그 물정부의 가치 제고라는 맞았던 용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수 있는 실제 가치를 더 그 제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 나가 주시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수자원 조사 기술원 이제 위상 제고 부분입니다. 뭐 실은 이제 그 전에도 특히 뭐 우리 정의근 소장님 앞에 계시지만 그 2017년부터 해서 한참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이 지정의 어떤 기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이제 수고가 있었던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더 나은 위상으로 이제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뭐 법이나 되는 어떤 기관으로 좀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상한 박사님 발표 자료 보시면 그 이제 수자원법 제 9조의 2항에 한국 수문조사 기술원의 이제 설립 운영 이제 안 뭐 이렇게 이제 안을 좀 주셨는데요. 뭐 저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시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어떤 법이라는 것 특히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많은 분들의 또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행히 이제 환경부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우리 좀 문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부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재부에서의 어떤 뭐 승인도 필요하고요. 또 국회에서 그 법안 통과되는 과정도 굉장히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의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정무적인 어떤 측면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하는 안에다가 풍수의 생활과 그 종합 정비라고 하는 사업을 넣는 그런 개정 작업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시 의원읍법으로 그 강창일 의원이 이제 주도하셔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행정안전부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을 이제 설득을 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에 그 관련 소위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하는 뭐 토론회, 공청회 뭐 이런 것도 되게 수차례 했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그런 어떤 제도의 장점들 설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적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분들이 그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것들을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법 개정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5월달 그러니까 제20대 국회가 폐회되는 거의 마지막 그 개정 법안으로 해서 통과가 돼서 그게 현재 굉장히 많은 사업과 또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소장님께서도 저 아마 1년 안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어떤 법안과 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서 실제 그런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기술원의 어떤 계속되는 발전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부엔지니어링의 박문현입니다. 저도 사실 기술원을 2007년 이제 대화동 그 대화역 사거리에 계실 때부터 배워왔었고요. 사실 저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항상 기술원에서도 행사가 있으실 때마다 자주 불러주셔서 지금 본부장님들이 한참 젊으실 때 실무자이실 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실 기술원이 이렇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걸 외부에서 보면서 참 정말 이제 뭐 많은 도움을 드리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에서는 응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걸 바라보면서도 일단 첫 번째 기술원이 어떤 하나의 위상을 잡으신 다음에 이번 이제 두 번째 그 좀 더 많은 전진을 위해서 잡아가기 위한 이제 위상 정립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 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세 분은 이 기술원의 실제 그 업무 정보라든지 조사의 부분을 어떻게 다양화시켜서 위상을 더 커 나가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실제 설계를 하는 이제 실무자 이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 조사 업무나 이런 거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기술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품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관측망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장시켜가는 문제들을 좀 이제 넓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위상을 좀 잡아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지 않나 싶고 이제는 조금 이 정보라든지 조사를 다양화시키는 부분에서 이 위상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까지는 유량이라는 것 자체만을 조사하고 그 품질을 이제 보장하는 데만 있었다면 그 유량이라는 데이터들이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정보들을 주는지 예를 들면은 어떤 물 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2차적으로 가공되는 정보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환경공통제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을 또 찾아가시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또 위탁 업무로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유역조사에서의 조도개수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국 단위의 유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확장을 시킨다면 대한민국 전국화천에 대한 이제 그 조도개수 표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설계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초우 교수의 그 하도 상황별 조도 개수를 보고 조도 개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량조사, 저기 수분조사 기술원에서 하나의 국가 표준이 되는 조도 개수들을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사용자 중심에서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화상 변동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조금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생태 정보에 대한 조사들도 조금씩 담당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국 단위로 만약에 확장시켜서 이거를 이제 서비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유량 이제 수문조 기술원 자체의 어떤 그 서비스 항목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에 대한 것들은 직접 서비스하기보다는 조사된 결과를 어쨌든 이제 통제소로 제공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저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와 이제 직접 이렇게 접촉하시는 부분들은 현재는 작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두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그 실제 연구를 하시면서 이 지형 자료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었습니다. 뭐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자료 필요하실 때 이제 전화 주시는 게 저한테 항상 전화를 주셨었고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이 수문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 지형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현재 국가가 사실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국 3,800개의 측량이 이루어지게 3,800개 하천의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그 데이터들이 국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림자이스나 이런 곳에 이 횡단도나 이런 도면들은 담겨 있긴 하지만 이 하천 기본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공시를 결정할 때 썼던 행라스 단면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이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걸 실제 수행했던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다라든지 하게 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하는 회사들이 하다 보면은 그 자료들을 더 구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 10년이 넘은 자료들은 그걸 이제 또 이제 CAD에서 일일이 주워가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어쨌든 지형 자료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관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야 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기술원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독립된 기관이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단순히 수집해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이제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핵나스라는 자료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하천의 그 치수 관리를 할 때 계획공수위 표를 관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공수위 표를 가지고 그 계획공수위가 이 어떤 교량이나 이런 게 들어섰을 때 초과되냐 안 되냐를 평가를 하고 그 계획공수위 표를 가지고 계획 하폭을 결정하고 관리를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라스 단면을 관리를 하질 않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페마의 전국의 지부에서 각 하천별 핵 라스 파일을 관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계획공수위라는 개념이 있고 계획합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계획공수위 계획합폭을 결정할 때 핵라스 파일을 그대로 페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라든지 혹은 하천에 다른 두 번째 계획을 하고 싶은 그 기관이 있다면은 미국 페마에 가서 핵라스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교량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 수리검토서를 내는데 그 수리검토서를 낼 때 수리모형은 그 개발자 임의대로 만들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모형을 구축할 때 기존의 어떤 기본계획 단면도 쓰지만 측량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공수위보다 본인이 계산한 수리모형의 수위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점용허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측량을 다시 해서 수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핵라스의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수리 계산이 떨어졌는지 혹은 핵라스의 단면을 넣을 때 기존의 기본 계획에서 잡았던 거랑 다른 단면을 넣어가지고 수리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핵라스를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핵라스를 가지고 가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점용 이제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형 관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단면만 모아 가지고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파일 자체를 공인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서 어떠한 그
예를 들면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한 측량이 그 공인된 기관에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때는 단면을 만약에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하는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이루어지면은 좀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게 더 이제 체계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 교수님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해외 관련돼서 이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실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그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워낙 빠른 정보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자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홍수해 경보라든지 그 이제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시스템이나 어떤 그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실제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에 상당히 많이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술원에서 이런 해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그 유량이라든지 수문조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어떤 공인기관으로서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어쨌든 그 ODA나 이런 자금들을 이제 출자는 이제 그 이제 환경부라든지 코이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이제 협약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위탁들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요. 우리 다섯 분 의견 들어봤는데 네 분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또 그 부족하거나 또는 좀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는 뭐 사실 학술대회처럼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또는 뭐 또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쓴소리 또는 또 격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자리이므로 우리 뭐 장시간 또 장례를 지켜주신 우리 오규창 부사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항상 많으신 분이니까요. 방청객 중에 한두 분 더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우리 발제자분들은 사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토론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저희들이 포럼집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그걸 퍼블리시해서 또 아마 DB화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좀 잘해서 좀 좋은 포럼집이 나오도록 좀 의견을 좀 청취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규창 부사장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좀 갖다 드릴 수 누구 있으신가요? 아, 네. 아까도 우리 안정 교수님 얘기 맞다나 2007년도 유량조사 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발표 자리에 처음 오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하천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수유량 관계 곡선식이 중요할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유량 유사량 관계 곡선식이 중요할 거고 조금은 어렵지만은 또 더 나가서 유량 그 수질 관계 곡선식도 이제 필요한 지점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유량 조사 사업단에서 그런 세 개 관계 곡선식에 대한 그걸 뭐 모든 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는 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관측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세 개 관계 곡선식을 잘 다듬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물 관리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이 수량 관리에만 그러니까 양 CMS 관리에만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져 왔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하천에서 이제 앞으로 뭐 계획 홍수량 중요하지. 근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획 홍수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를 정해놓고 한강의 계획 홍수위 11.24다. 11.24 정해놓고 가자 이거지. 그게 200mm도 300mm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량 관리에서 수위 관리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뀌어놓고 그래야지 그걸 넘치면은 천재가 되는 거고 그걸 안 넘치면 인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렇다고 유량에 대한 홍수량에 대한 뭐 계산을 하지 말고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계산 계산대로도 하더라도 하천 정책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거를 하려면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하천 관리의 목표가 수량 그러니까 홍수량 관리에서 홍수위 관리로 바뀐다면은 이 수자원 저기 KIHS에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도 뭐 조도 개수 이렇게 실직 조도 개수 산정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건기원에서도 한번 했었죠. 실직 조도 개수 산정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한 20, 30년 전에 그 하천계획과 김명국 과장이 과장할 때 전국 조도 개수 조사에서 200억짜리를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200억. 그 당시 200억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도개수 지금 조도개수 산정을 실측 조도개수를 산정하는 거를 어떤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여기 뭐 엔지니어링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조도개수에서 한강 인도교의 계획홍수위를 조도개수를 0.016을 30년 전에 썼다.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전에도 0.016 써요. 또 10년 지났는데 0.016 써.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하천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자연적으로도 많이 똑같이 써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 그래서 조도개수 문제에 조금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하구 부분의 수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천 설계 기준에는 이 수위를 이제 국회의원이 로비를 잘못해갖고 이게 잘못된 건데 부정률을 우선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하구에서 수위 계산은 부정률을 우선하게 돼 있어요. 부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 설계 기준에. 물론 이제 그거 그러니까 하구의 수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포항에서는 냉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냉천이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범람도 많이 했지만은 태풍이 오면서 거기에서 하구에서 걸린 수위가 설계 조이 보담도 한 50cm가 높게 걸렸거든. 50cm 이상이 높게 걸렸거든.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동해안이 이게 우리 조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틀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거를 항만하시는 분한테 다 맡겨놓고 하지 말고 하구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간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막 그런데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점 수위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다를 나는 기점 수위 문제에 대한 수위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조사의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조도 개수의 조사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앞으로 잘 다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두 분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잠깐 네. 뭐 코멘트보다도 그냥 격려 말씀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참 우리 수자원 분야에 강우 관측하고 유량 관측이 굉장히 그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관상대가 이제 서대문 있을 시절에 유량 관측을 어느 영월이면 영월의 고등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거를 강우를 관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집대성해서 그 자료를 썼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시절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 Io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그 국가 물관리 정책을 특히 이제 수자원 조사 기술원까지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앞으로 특히 좀 해야 될 것은 일본이 그 연구와 실무를 공유를 합니다. 자료를
그게 우리도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을 혼자만 알고 이걸 노하우를 뺏길까봐 제공을 못했는데 이것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자원 조사기술연구원이 같이 여러 기관을 협력해서 좀 정보 공유를 해서 효율을 좀 올렸으면 하고 또 특히 오늘 환경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저기 참석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수자원학회에서 여러 번 세미나나 심포지엄 하면서도 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석해서 아주 바쁘신데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자원 문화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관측한 것이 반드시 활용이 했을 때 이 적정선이 된다고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지금 저기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라서 이 하상계수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은 별로 저 홍수와 저수량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좀 다소 있지만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 때문에 이 하상계수가 커서 이것을 해마다 조사를 한 것을 아마 연구에 참고로 하면은 앞으로 큰 우리 물관리 정책에 큰 도움이 되고 이번처럼 홍수와 가뭄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처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의견 들어볼까요? 누구 궁금하신 거나 또 수자원 조사 기술원 측에서 뭐 오늘 하실 우리 본부장님 말고 또 이신재 본부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 오늘 되게 많은 말씀들이 전달이 됐을 텐데. 네. 예, 기술원의 이신재입니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많은 저희 기술원의 역할을 더 많이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들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이 실제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외부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저희도 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저희 기술원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고 좀 더 아까 장복지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칭찬도 좋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분 네 분 좀 뭐 첨언하실 거 부족했던 거 뭐 있으시면 한두 말씀 하고 제가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몇 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그 되게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는 이유가 아까 그 한재현 교수님이 개념적으로 이게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게 과연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데 넘어가기에 충분한 자료냐. 그러니까 그게 자료의 양도 있고 자료의 질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양이 모자라서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인터넷에서 구글을 써서 이게 많이 바뀐 건 뭐냐 하면 검색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유통이 빨라졌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계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바로 활용도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활용도를 있는 자료를 극대화시키고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시켜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관련된 게 주르륵 딸려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AI를 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활용도도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정말 무슨 뭐가 잔뜩 쌓이는 창고에서 막 눈 감고 찾는 이런 단계가 되면 아무리 자료가 많이 쌓여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수자원 분야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많은 자료들을 잘 모으고 계시니까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없을까 이거는 전체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저기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뭐 첨언은 아니고 한 아까 전 발표를 몇 가지 조금 못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 우리 정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법정법인화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 참 좋은데 낙인 효과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안 좋은 시기에 시도했다가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전까지는 탄탄한 자료 준비를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띄워주시는 것도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조심스럽게 좀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첫 번째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수장법이랑 하청법이랑 사실은 한 몸인데 위탁기관들 보면 달라요. 위탁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좀 아마 이번 포럼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기술원에서는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민간 섹터와의 충돌은 사실은 하청법은 협회 중심으로 어떻게 가급적이면 하는 그 어느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린자에서 이야기도 오늘 나왔지만은 너무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역할을 협회하고 같이 또 우리가 보통 홍수 통제소 K워터와의 역할 구분만 했지만 하청법까지 같이 보면 이렇게 협회와의 또 역할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실 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국제 사업에 대한 또 좀 전에 우리 박문현 상무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수장법에도 보면 위탁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또 위탁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K워터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평상시에도 사실은 대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워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 사업, 협력 사업 같은 거 논의하다 보면 대형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더 그 국가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뭐 제대로 위탁 사업을 좀 받아가지고 대형 인프라 사업 같은 중심은 K워터 위주로 가고 자료나 시스템 구축 위주는 사실 공공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 사업을 할 때 민간이 같이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원의 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재 기관을 볼 때는 현재 하나 조사실, 기계 경영 조사본부, 경영본부, 아마 연구 뭐 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느 정도 틀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국제협력센터 정도 어느 정도 기능이 조금 제대로 좀 있으면 이 역할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마 잘 담아서 기술원이 또 다음번 포럼 준비하고 그럴 때 아마 잘 활용하고 또 내년도 또 사업 계획 만드실 때 또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포럼을 3회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라는 용어를 표기하는 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수자원 기술원 유량조사 사업단 아직도 뭐 KIHS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뭐 한국 수자원 공사가 K워터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면서 상당히 또 해외적으로도 아주 부르기도 편하고 외국에서도 아주 브랜드 메이킹을 굉장히 잘했고 저는 사실 한수원 이렇게 한수원은 벌써 했으니까 이제 못 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 직원들이랑 하셔가지고 뭐 좋은 이름을 줄인 이름을 한번 또 한번 하면은 또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또 한번 또 거듭나는 뭐 별로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